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함께요. 문 밖에 무리를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징어는 야행성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밝은 빛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오징어 잡이 배는 수십 개의 눈부신 전구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해마다 오징어 철이 되면은 저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속초, 주문진, 구룡포, 그리고 남해바다, 심지어는 전남 서해바다 위까지 환하게 그렇게 밝힌 불을 밝힌 배들로 장관을 이룹니다. 이 집어등 불빛이 워낙 강렬해서 위성사진에서도 다 보인다고 합니다. 오징어로 유명한 울릉도에서는 밤에 저동항에서 바라보는 그 오징어 잡이 배들의 불빛을 울릉도 팔경 중에 하나로 그렇게 꼽습니다. 오징어 잡이는 고된 노동이기는 하지만 일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감성돔을 잡을 정도의 실력이나 도구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다로 나가서 등을 환하게 밝힌 뒤에 오징어가 몰려오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캄캄한 밤이 되면 바다 밑에 있던 그 오징어들이 밝은 빛을 보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배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하면 그때를 놓치지 않고 어부들은 낚시를 내립니다. 요즘 배들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다 자동 조회기를 사용을 합니다. 미끼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빗낚시예요. 이런 바늘만 저기 달아서 그냥 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징어 잡이를 채낚기 어업이라 채 올리는 거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오징어는 그냥 옆구리에 걸려서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오징어는 그 머리 부분 사실은 지느러미죠. 그 부분이 걸려서 이제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오징어는 다리가 걸려서 올라오기도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마치 집어등의 환한 불빛이 오징어를 유혹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세상의 집어등을 환히 밝히고 성도들에게 손짓을 합니다. 천지를 모르는 성도들은 걸리면 죽는지도 모르고 그리로 달려갑니다. 오늘 보게 될 롯과 그 집안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환한 빛을 내는 세상의 집어등으로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롯은 철저한 이성주의자입니다. 절대 지 손해보는 짓 안 합니다. 롯이 요단들을 선택한 뒤에 다시 소돔을 선택할 때 저는 철저한 사전조사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너 좌할래 우할래 그렇게 제안할 때 순간적으로 한번 딱 보고 선택한 것 그거 아닙니다. 롯은 그렇게 기분 나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목축업자에게는 목초지가 생명과도 같죠. 그래서 풀이 잘 나 있지만 그 풀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았을 겁니다. 물이 넉넉해 보이지만 가뭄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지 그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했을 겁니다. 늘 그 땅을 바라보면서 주도 면밀하게 살폈을 겁니다. 그리고 내 기회만 되면 저곳으로 간다.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있었을 때 이 삼촌의 종들과 자기 종들의 분쟁이 생겼고 결국 삼촌이 너 좌할래 우할래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때 롯은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디어 내게 기회가 왔구나. 그렇지만 지금 너무 티내지 말자. 삼촌 마음이 변할지도 모른다.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찾으면서 마지 못한 듯 말합니다. 삼촌, 저는 저쪽 동쪽 할래요. 롯은 그렇게 지금까지 자기를 돌보아 주었던 삼촌 아브라함과 이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롯의 소돔 선택은 절대 즉흥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늘 오가면서 여건만 되면 저 집 사야지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기회가 나니까 얼른 부동산 가서 도장 찍은 겁니다. 저는 소돔의 타락이 어느 정도였는지 롯이 몰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목전에 둘 정도였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땅의 악행과 그 불법을 전혀 모르고 택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해석은 저한테는 너무 설득력이 없어요. 모르긴 뭘 몰라요. 지 책에서 다 보이는데. 하지만 이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오염되면은 그 거대한 악조차도 미화되어 보인단 말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게 별스럽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거기 가면은 자기 영혼을 다 갈가 먹힐 텐데도 가족들 신앙 다 잃어버리게 될 텐데도 그게 대수가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왜요? 이미 소돔성이 켜놓은 집어등의 화려함에 마음을 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저기 가서 하나님도 잘 믿고 문화 1번지 소돔성이 제공해주는 혜택과 풍성함도 누리자. 저기 간다고 내 신앙 죽는 것 아니다. 소돔에 가더라도 나만 잘하면 된다. 아이들 교육에도 저만한 곳이 없다. 제 생각이 틀리지 않는다면 롯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소돔으로 향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이 주는 안락함도 추구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건 드라마 속에서 펼쳐지는 세상일 뿐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한번 강조한 얘기인데요. 세상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절대 부러워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의 형통함입니다. 죄가 있는 곳의 형통함이 부러우면 우리 진 겁니다. 악인의 형통이 부러우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종종 발생하죠. 그런데 그때 그냥 눈에 보기 좋은 곳 선택을 하면 피눈물 흘리게 될 겁니다. 성도는 형통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형통한 곳은 세상 안락과 물질의 풍요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형통한 곳은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곳이 형통한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거기 샘이 솟는 것이고 소돔같이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는 도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멸망의 장소가 될 뿐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둑은 한마디로 수싸움 경기입니다. 수싸움이란 말은 내가 이렇게 두면은 상대는 여기를 두겠지 그러면 나는 여기를 둘 거야 그러면 또 상대는 저기를 두겠지 이렇게 이게 이제 수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둑의 승패는 결국 누가 수를 더 많이 보는가, 멀리 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프로 바둑 기사들은 경기를 할 때 적게는 50수에서 많게는 100수 앞까지 내다본다고 합니다. 그건 뭐 대단한 거죠. 그런데 바둑 기사들이 하는 말 중에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을 합니다. 프로 기사들이 아주 큰 대회에서 결정적인 순간 한 수를 두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온갖 경우의 수를 거기에서 다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한 수를 두는데, 결정적인 한 수를 두는데 몇 시간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너무 지루하니까 지금은 시간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물론 예전에도 시간 제한은 있었지만 바둑 한 경기가 시작되고 끝나면 하루 뭐 12시간, 13시간씩 바둑 시합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너무 지루해지니까 이제 좀 더 압축을 해서 더 타이트하게 그렇게 몰기도 하는데, 그렇게 고민하다가 한 수를 딱 두었는데 그게 프로 기사들은 보통 악수가 많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을 선택한 롯이 둔 한 수가 정말 장고 끝에 둔 악수의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의 결정이 얼마나 심각한 악수였고 또 자충수였는지 밝혀지는데 걸린 시간은 오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생각지도 못했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 결과 그렇게 땀 흘리며 열심히 모았던 재산들 한순간에 다 날려버립니다. 자신도 전쟁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인간의 세속적인 안목이란 것이 이렇게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서 그 조카를 구출을 해냅니다. 롯과 그의 식구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롯의 가정이 다시 아브라함 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삼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 너무 믿음도 없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들을 다시 받아주십시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삼촌 곁에서 신앙인답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통사정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롯의 가족들이 다시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롯은 그 전쟁통에 비싼 수업료를 내고서도 하나도 신앙적으로 배운 것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롯은 소돔성이 하나님 없는 죄악된 성인 것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소돔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위 출세라는 것도 하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그 소돔의 죄악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소돔성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시절 성문은 그리스의 아굴라나 그 로마의 포럼처럼 일종의 사교장 역할을 하는 장소였고 상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장소였으며 재판이 행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하고 상거래가 왕성한 곳이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원활한 상거래를 위해서 또 재판을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지도급 유지들과 인사들이 성문에 나와서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롯이 지금 성문에 앉아있다는 이 표현은 소돔 땅에 그가 깊이 뿌리를 내렸으면 물론이고 그 땅에 정착해서 지역 유지와 재판관의 위치까지 올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롯은 외지인입니다. 그건 그런 치명적인 핸디캡을 안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말은 롯이 수완이 있다는 말입니다. 롯이 수완이 보통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울러 19장 1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맞이하는 18장 1절 말씀과 이게 묘하게 대조가 됩니다. 18장 1절 말씀, 지난주 이 부분은 안 읽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천막 생활을 면치 못하는 유목민입니다. 그러나 롯은 버젓이 도시 생활을 하는 아주 세련된 도시인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껏해야 그 텐트 문 앞에 나와 앉아있지만 롯은 성문의 좌정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지껏 한 족장에 불과하지만 롯은 인류 도시의 도시인 그 소돔의 법관 노릇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떠나요. 아니, 롯은 이제 이 죄악의 도시를 떠날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심지어 소돔성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천사가 그 롯을 재촉해서 이릅니다. 일어나서 빨리 나가라. 그렇게 재촉을 합니다. 그때 롯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멸망의 선언이 분명히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는 것은 롯의 삶 속에서 그 소돔성의 비중이 얼마나 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소돔성이 주는 안락함, 즐거움, 쾌락, 차마 그 못 놓는 겁니다. 롯은 소돔을 많이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듭되는 천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망설이고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롯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보이십니까? 그의 치명적인 문제는 소돔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기라고 말해도, 지금 곧 망한다고 말해도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천사가 황급히 그 손을 끄집고 나와야 될 정도로 롯은 소돔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롯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는 타락한 도시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일 뿐입니다. 롯이 아주 악했다? 그 말 아닙니다. 롯은 분명히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소돔이 가져다주는 그 물질적 위로와 기쁨, 그거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롯은 이미 소돔 사람이 다 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았더라면 소돔이 롯을 멸망시켰을 겁니다. 어느 선교 포럼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 선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논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조국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대안들도 나왔습니다. 그때 많은 패널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지적한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명목상의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이름뿐인 교인들, 명목상의 교인들이 지나치게 한국 교회는 많다는 것입니다. 주일 크리스찬과 월요일 크리스찬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주일에는 영락 없이 신앙의 사람인데 월요일이면 신앙과 상관 전혀 상관없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날 조국 교회의 생명성과 건강성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그렇게 패널들이 입을 모아서 말한 겁니다. 이게 극복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롯이 그런 사람입니다. 롯은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지독하기도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삼촌 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도와서 제단을 쌓았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철저하게 세상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앞에서는 더욱 그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롯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장소에 따라 너무 능숙하게 변신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는 없습니까? 주일 예배드리는 내 모습과 월요일 삶의 터전에서의 내 모습 속에 심각한 괴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을 벗어나야
속세를 떠나야, 그래서 산속으로 가야 한다, 그 말 하고 싶은 것 아닙니다. 죄 많은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어딜 가나 죄인입니다. 여러분, 중세의 수도원을 한번 보십시오. 사회가 너무 세속화되고 이 중세의 교회가 너무 타락하니까 더 이상 이곳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소위 일련의 그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인적이 없는, 전혀 인적이 없는 촌구석에 촌구석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소위 중세 수도원 운동의 시작입니다. 사진은 그리스 산간벽지 칼람바카 마을에 있는 마테오라 수도원입니다. 마테오라라는 말은 공중에 떠 있는 이라는 그리스 말입니다. 중세의 수도사들이 11세기 이후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수련 장소를 찾아서, 교회가 너무 타락하니까, 그래서 그 장소를 찾아서 이제 이곳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뒤에는 이제 이슬람 파키를 피해서 또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기암 절벽 위에 수도원을 짓기 시작하는데, 최고 전성기가 16세기래요. 그 16세기에는 저 마을에 24개의 수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6개가, 이제 돌기둥 위에 6개가 남아 있는데, 1988년에 유네스코가 세계 자연유산,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고,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불가사의 건축물로 꼽혔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인들은 접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 그 안에 있는 수도사들조차도 마음대로 밖으로 그렇게 출입할 수 없도록 한 뒤에 세상과 딱 단절한 채 위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20세기 초까지 수도원으로 오르는 계단도 없었고 사다리도 없었습니다. 필요한 생활 물자를 운반하는 유일한 수단은 저 도르래뿐이었습니다. 어쩌다 사람들이 오가야 될 때, 그때도 위험천만한 저 도르래를 이용을 했습니다. 1925년에 처음으로 바위를 깎아서 길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수도원에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야말로 속세와 완전히 단절된 곳입니다. 관광객들이 주로 오르는 메갈로메테오라 이 수도원은 그 높이가 534m의 안반이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와, 저걸 어떻게 지었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수도원 안에 딱 저 위에 올라가 수도원 안을 딱 들어가면요, 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수도원, 이 고립된 수도원 안에서도 심각한 갈등이, 세력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유명한 소설 한 권이 있습니다. 움베르토 에코가 쓴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입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죠. 이 소설은 1327년 어느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살인사건을 다룬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시대 고발적인 소설이죠. 이 소설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제 우리에게 007로 잘 알려진 숀 코넬리가 주연을 맡았고, 제가 대학 저학년 때 보았으니까 1980년대 때 그때 이제 그 극장에서 상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중세 수도문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 영화입니다. 자, 보십시오. 중세 교회가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그 타락을 견디지 못하고 그걸 교역하겠다면서 속세를 떠난 것이 수도원 운동입니다. 더 이상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떠나야 된다, 그게 수도원 운동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수도원조차도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타락을 해서 그것을, 그 수도원을 다시 개혁하겠다며 시토 수도회나 혹은 클리니 수도회가 또 생깁니다. 죄악된 이곳을 떠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는 것과 그곳에서 동화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의 소금이고 이 세상 속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를 밝힐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정도 역량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한 모퉁이는 밝힐 수 있고 짠맛을 내게 할 수 있는 그 신자로서의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산 전체를 밝힐 수는 없어요. 그런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그 한 모퉁이만큼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신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성경은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비교적 상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천사는 이 소돔 고모라 땅의 죄악을 정확하게 점검하기 위해서 이 문제의 장소를 찾아옵니다. 두 천사는 해가 스산으로 넘어가려는 그때에 그 저녁때가 되어서 소돔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침 롯은 성문에서 그 두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곧바로 예를 갖추면서 자기 집으로 그들을 초대합니다. 하지만 천사는 괜찮다며 그렇게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내겠다고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롯은 다시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못 이기며 롯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롯이 급하게 그들을 위해서 무교병을 구워 식사 준비를 하게 되죠. 그때였습니다. 천사들이 자리에 막 누우려고 했던 그때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문 밖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성의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좀 전에 당신 집에 들어간 젊은 남자들 잘생겼던데 그 남자 둘 얼른 우리들에게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번역은 아주 점잖게 번역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과 성행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몰려온 사람들은 다 남자들이었을 겁니다. 천사들도 남성의 모습으로 왔으니 동성이 동성을 성폭행하겠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으로 그렇게 두 남자를 성폭행하겠다는 거죠. 그걸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름돋죠. 롯이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파악합니다. 그도 당황을 해요. 그래서 얼른 밖으로 나가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이 사람아 제발 이러지 말아라. 아, 이건 악한 짓이다. 통사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발동이 걸린 소돔 사람들은 막무가내입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양반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사를 하려고 하네. 당신부터 혼 좀 나와야 되겠어. 그러면서 롯에게 달려들며 밀치며 집 대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자 천사가 났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폭도들의 눈을 멀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도 이 양반들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그 와중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온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문을 더듬더듬 찾고 있습니다. 노름판에서 손목이 잘려도 다시 노름하러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딱 그 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돔은 단순히 음란한 도시이거나 동성애가 행해지던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그 수준을 훨씬 더 능가합니다. 적어도 이런 성적인 악들은 그래도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은밀하게 그리고 비밀리에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의 문제는 이런 일들이, 이런 악들이 거리에서 버젓이 그것도 보편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러운 성적 욕망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부끄럼 없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수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 사회는 완전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상실한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가 진짜 겁나는 사회죠. 뿐만 아니라 이 소돔 사회의 성적 타락과 동성애는
젊은 일부 표현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보편적인 문제였다는 데 더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사회의 일부가 이 죄악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원근 각처에서 그 짓을 하려고 모든 남자들, 노소를 막론하고 남자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믿기 어려울 만큼 이 도시가, 온 도시가 보편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성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소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지어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무슨 말이냐면 소돔 사람들이 자기 죄를 드러내놓고 떠벌리면서 그렇게 그것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회가 과연 제대로 지탱될 수 있을까요? 이쯤 되면은 무너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했을 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성적인 타락이고 그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타락이 동성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 모든 타락의 그 정점에는 동성애가 꼭 끼어 있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 질서에 대한 반역이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그 형상에 대한 부정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중요한 구절이라서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고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사회는 성적인 죄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사회입니다. 심지어 동성애조차도 우리 사회는 미화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까지 음지에 숨어 있던 부끄러운 것들이 양지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 어떤 유명인이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할 때는 국민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젠 그런 것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온 나라가 시끄럽도록 소란을 피우기도 합니다. 인권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정치인들도 그들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공공연하게 그들 편을 듭니다. 기막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성애는 죄라는 인식에서 다름이라는 인식으로 넘어옵니다. 청년들은 많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미화를 하더라도 동성애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민해 보아야 할 동성애와 관련해서 고민해 보아야 할 상당히 윤리적으로 미묘한 문제들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할 기회가 다루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오늘 설교는 동성애가 주제가 아니기에 이 정도만 언급하려고 합니다. 롯이 동성애를 즐기려는 소돔 사람들의 폭력적인 요구에 황급히 한 가지 제안을 내겁니다. 그의 제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발 우리 집에 온 손님은 손대지 말아라.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다. 그 두 딸들을 자네들에게 내줄 테니까 그 아이들은 자네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이 남자들은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제발 어떤 일도 저지르지 말아라. 여러분, 문화적인 부분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을 최선으로 보호하는 것이 그들 문화였습니다. 손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거부할 수 있지만 일단 자기 집으로 모셨을 때는 그들을 끝까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관습은 이해하더라도 천사들을 보호하고자 종원한 두 딸을 폭도들에게 내주겠다고 타협하는 것은 이건 신자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제안입니다.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롯은
엄연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니 아무리 망가졌다 하더라도 정말 이게 로봇이 맞나 싶어요. 바닥을 쳐도 이렇게까지 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로봇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롯이 어떻게 소돔화가 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너무나 소돔적인 사고방식으로 동화되고 변질된 것입니다. 롯은 그냥 조금 더 젠틀한 소돔 시민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롯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소돔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의 색깔이 선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만약 불신자와 신자의 나와의 다름이 겨우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분의 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의 피가 흐르기보다는 세상에 동화된 롯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023년 해운대 시민의 가치관, 부산 시민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그분은 해운대에 살고 있는 부산에 살고 있는 롯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특별히 신앙교육 가정에서부터의 해입니다. 이것은 올 한 해의 한 해만의 표어가 아니라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관한 우리 교회의 영구적인 표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조부모의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신앙교육 가정에서부터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100% 확실합니다. 신앙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부모의 가치관이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부모의 가치관이 너무나 세속적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손주들의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다름을 꼭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유치원 졸업장이 없습니다. 그 시절 유치원이 있는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절 제 기억 속에 있는 것은 할아버지를 따라서 집 뒷산에서 도토리를 줍고 고사리를 꺾던 것 기억에 생생합니다. 송편을 깔아놓을 그 만개 잎을 따기도 했고 버섯을 따기도 했던 그 기억이 제 뇌리 속에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철되면 도토리는 지천에 늘려 있었고 고사리는 산길을 가다가도 눈에 띌 정도로 흔했습니다. 버섯을 찾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먹지 못하는 버섯도 있죠. 먹는 버섯인지 못 먹는 버섯인지 분별하는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표면이 예쁜 것은 거의 독버섯입니다. 천지를 모르는 아이의 눈에는 그 예쁜 버섯이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할아버지의 한마디 그것 독버섯이다 못 먹는다 그러시면 얼른 발로 지금 밟아버렸습니다. 소돔은 분명히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버섯 같은 도시였습니다. 해운대도 부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해운대는 이 환락의 집어등이 여름 한철에만 환하게 켜지는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사시사철 눈부시도록 켜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에 살지만 이곳의 세속적인 삶에 길들여지지 않고 이곳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이곳의 세속적인 삶에 길들여지고 또 이곳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동화가 되면은 반드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속화의 집어등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이 도시에서 신앙인답게 살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사랑해서
그렇게 모이고 있는 그 모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서로의 연약함을 알아서 그 연약함을 붙잡아주고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구역 모임이 될 수 있고 전도의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의 모임은 여러분 시간이 짧다고 해서 이제 2시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라버리 시간도 다 바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독학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것은 금전고시가 가능하지만 신앙은 금전고시가 통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신앙은 꿈틀꿈틀대는 생물 그 자체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당하면은 교실에서 듣고 배운 것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보고 배운 것이 먼저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부모나 교사, 구역장의 신앙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롯은 다시 아브람 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직은 그가 보고 배울 것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구역 모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